또 약간 괜찮다던데. 근데 난 좀 괜찮네. 나는 근데 흰색을 보고 싶거든.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10점이 훨씬 나. 봐봐, 게이트요. 펜사구만 카트 2유로 달러 해가지고 드루크 치사에서 그냥 갑니다. 우리 캐리어는 왜 안 보이노? 누가 갖고 간 거 아이가? 이거 니꺼 아니야? 저거 니꺼 아니야? 김대리마. 내 캐리어 어디 갔어? 아, 저건가 봐. 사람들이 비추하는구나. 근데 이 주변에도 내가 찾아봤는데 젤라도 집이 많은데. 여기가 좀 비싸대. 아마 이제 당이 들어가니까 좀 낫네. 혹시 내가 좀 예민했었나? 아니, 네가 앉지를 않고 배회를 하는 거야. 제대로 된 곳을 가고 싶은 이 마음은 아니겠으나 우리 조금 불안할 때는 앉았어. 내 뷰가 좀... 이 뷰는 괜찮지 않아? 여기밖에 없는 거 없나?
뭔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방금 샀어. 이거 뭔 일이고. 토할 것 같아. 택시가 15분인데 자전거 14분이란 말이야. 넣어놨어. 물도 넣었네. 응. 냉동실. 나 지금 기가 다 빨려 보네. 아, 그릇도 많다야. 식기 세척기. 위치는 조금. 근데 나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지하철 타보니까. 나 이제 씻으니까 좀 괜찮네. 아까 진짜 나한테서 썸네가 나와가지고. 그 바지가 잠옷이 맞지? 소금 바지 아니지? 나 이 냄비 키친 같은 건 줄 알았잖아. 하나를 하면 많을 것 같고 반개일 것 같아. 저는 내일 반개. 진짜 라면을 빨리 소지하고 싶네. 밥을 많이 먹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근데 기내식 양이 좀 작지 않아? 근데 이렇게 아우 시원해. 해가 안 진다 했나? 나 잘 모르겠어. 엄마 타임이 뜻이 그렇더라고. 해가 늦게 진다고? 오 시원해. 여기 6시에 문 여는 빵집이 있다는데 가볼래. 도우모도 내가 이렇게 지도를 좀 봤거든. 파니님과 뭐 샌드위치 맛집이 있다 하대. 그래서 오늘 그 스타벅스 리저브랑 무슨 성까지 해서 가면 될 듯. 하루는 좀 그렇게 변했었어요. 어쩔 수 없죠. 지금은 괜찮아. 영향력이 떨어진 건가? 그거 아나. 우리 오늘 밤에 또 짐 싸야 된다. 시차도 없고 비행기도 잘 타고. 팔린 건 아니지. 술병이 막 나뒹굴고 그러네. 여기는 뭐 화장품 먹어도 되나? 다 풀어놓더라고. 지하철 여기도 그냥 개가 막 들어오더만. 맞아. 니 어제 갈 때 아무도 니하오 안 하던데. 오히려 참 노상 주차가 아니야. 불법 주차 단속을 안 하나 봐. 아니 앞에 베이컨 들어있는 거 올리브 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택어웨이 크로아상 조그만한 거 드릴래? Small, big. Big.
big one too. That's okay. Free for you. Thank you.야, 나도 어제 7시에 잤어. 시차 보이네. 우리 시차 적응 중이야. 오늘 일정이 뭐야? 우리 두오모. 두오모 성당 갔다가 프라다 본점 있대. 거기 갔다가 H&M도 가고. 나 올리브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 올리브 좋아하는데. 완전 싫다. 이거는 맥주랑 많이 먹어야 될 것 같다. 이름 뭐야? 고바토 베이커리. 유명한 데 맞다. 이럴 수도 있지. 맞아. 야, 홈플러스 같다, 진짜. 재수가 없네. 안녕하세요 하든가. 안녕하세요 하면 기분 안 나쁠 것 같은데. 이하영으로 가면. 안녕하세요도 그러면 인종차별 바르는 거야? 인종차별 안 하지 않아? 그럼 이하영도 인종차별 아니야? 치즈가 진짜 크네. 톰과 제리 같다. 아니 1유로라고? 제리 위치. 아, 난 이런 얘기야. 야, 괜찮다. 와. 여기 선물 사도 되겠다. 히말라야. 유로 한다고. 아니 왜 남은 왜 들고 갔어? 올리브영. 이것도 치약인가? 치약이 맞겠지. 약간 우리 좀 새로운 거를. 어. 아 진짜? 와. 라면도 한번 끓여 먹어요. 뭐 예쁜 물은 없다. 여기 봐봐. 0.19 유로인데? 왜 헐지? 특이하게 생겼네. 신발이 같다. 와 이런 거 귀엽다. 바다 갈 때 챙겨가면 예쁘겠다. 지하 아니야? 지하나. 은행색. 뭐라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찍어봅시다. 뭔가 단단히 돼. 아, 여기를 넘겨야 된다. 아, 뽁뽁이다. 다이소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 어쩌라고. 뭐라는 거야. 학교 갈래. 너무 답답해. 8.66유로. 나는 있다. 카드 챙겼지? 핸드폰 있고. 우리 이제 준비해서 두오모 가면 될 듯. 엘베가 먹는데 타볼까? 어, 이거 어떻게 하더라? 한칸 찍어도 돼. 내가 자꾸 있을게. 이게 나오면 되는. 아니, 나는 나오면 안 되지. 나는 나오면 안 돼. 이렇게 가보겠어. 나는 한 일로 찍는 것 같은데. 근데 나도 마찬가지거든. 거기 놔둘게. 우리 여기 되게 특색 없다고 싫어했다, 애가. 저거리가 진짜 많고, 동성로에 교동이 있어.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야. 저 원피스가 생각날 것 같은 거. 그럼 팔은. 아, 내가 근데 좀 몇 개 다녀봤는데, 명품 브랜드랑 좀 같이 적절하게. 영업을. 오래 안 돼. 찾게 간다. 너무 마음에 들었지 않나. 오늘은 씻고 준비해서 두오모에 갑니다. 두오모 성당, 두오모 광장 일대에 갑니다.
야, 선크림 발랐나니? 여기 올려져 있디. 로즈 배터리 삼각. 지하철 타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땡큐 밀라노에서는 아예 그걸 해버리자. 그 3일치를 끊어가지고. 그래 그래. 이게 영수증 같은 건가 봐. 큰일 날 뻔했네. 쓰레기통. 오케이 오케이. 왜 안 들어가지? 아, 되게 친절하다. 소무정당입니다. 바람반 비둘기반. 사진 찍을 받아야 된다고. 여기가 잘 나오거든? 근데 여기 너무 뒤에가 볼품이 없는 거지. 잠깐만. 옆방. 어? 땡노랑? 바다 예쁘다. 근데 들어갔어, 그냥. 나일론백 한번 볼까? 프라다 처음. 어? 넌 스폰티니를 먹어보는데. 얼음도 안 주는 거야, 그럼. 색깔이 왜 이래? 뭔가 더 잘못된 것 같다. 카푸치노 아니야? 카푸치노. 야, 올라왔는데 또. 카푸치노다. 말 뭐라 했지? 미스쿠시. 미스쿠시. 장난이네. 땡큐. 끝도 맞아? 나 거의 치즈 못 먹었어. 멸치 같은 거 올려줘서 좀 시원해. 짜증. 생초비 맞아. 먹기가 너무 진짜 좋다. 우리가 먹은 것 중에 제일 짜다. 여기는 피자를 서서 먹어야 돼요. 서서 먹는 거 진짜 얄궂다. 네 자리가 괜찮겠나? 외국인들이 그게 우리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치즈를 엄청 잘 먹는 느낌일 거 아니야. 맞지? 괜찮다. 저 염식하는 사람들은 여기 오면 기절하겠다. 물을 좀 먹어야겠다. 심지어 잘리지도 않네. 어? 젓갈 맛 비리. 사람들이 졸라 잘려. 비리진 않지. 괜찮은데, 진짜. 이런 거 짜는 게 괜찮은데. 난 사지 성공이 이유가 있어. 저 여행 갔다 오면 숙소 걸려. 가기 전에 하는 것보다 갔다 오는 게 낫겠지 않아. 먹어볼까? 피콜로 바닐라. 이거 뭐 먹을 거야? 아, 이렇게 아이스크림인 줄. 뒤집어져 버려. 소파니. 라떼 원. 녹는다. 대각선 방향으로 미국인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백인 3명 남자가 저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아 맞아.
하늘이 진짜, 아니 날씨가 많이 뭔지 모르겠는데 예쁘다. 왜 너 쓰냐고 물어봤지? 여기 사진 찍혀주는 거 진짜 좋은 거지. 굿. 굿. 굿, 굿. 굿, 굿. 너무 슬픈데. 이 선글라스를 사버렸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Have a nice day. 고급져 보이네. 여기 꽃도 한번 사볼까? 우리는 내일 훔치려야 되는데 스트레스에서 사자. 꽃 한 송이 들고 다니는 아저씨를 봤는데 너무 감성적인 거야. 진짜 예쁘게 봤다. 6가 뭐야? 마르슬라 스컷? 응. MM6 티셔츠 3장에 115유로. 기본 티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마르슬라인데 생제발견 세인트 제임스가 5만원, 뉴미오파 20만원, 1975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가격이 245유로. 맞아. 눈을 감았어? Why? 설마. Why?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선글라스 없으신 줄 알고 가슴이 꺼져놨지. 진짜. 근데 여기는 되게 편집샵 같다 느낌이. 권하는 거야. 예쁘지 않냐면. 아, 우리 물 맞았다. 어떡해. 나는 쿠팡을 가야겠다. 6시 반인데 이제 해가 질랑말랑하네. 안내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목청이 터지겠다.
우리 내일 이토마 날이라서 편한 옷을 입어야 돼. 11시가 1시라서 바로 도착하자마자 여유있어. 여기 미켈란젤로 언덕으로 미켈란젤로 언덕이 해질녘이라 문화의 해질녘으로 볼수 있으니까 밀라노의 유일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집이래요. 이렇게 악감이 있고 이렇게 높은 신발을 이 찌는 날씨에 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발이 너무 아픈 것. 이거야? 아 이건 돈인데? 어딘가? 여긴가? 뭔가 어디야? 아 여기다. 여기 나온 거야? 고개가 나왔어. 야 사실 제대로 나온 게 없어. 2유로면 얼마고 2,000원이야? 아 한 그 정도? 그지 같다. 2유로를 땅에 걸었다. 했으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꽤나 잘 찾아가는 그러게. 우리 이제 그래도 한번 와봤다고. 근데 또 적응할 만하니까 내일 가네. 아 힘들어. 아 힘들어라. 수름이 데리고 이민호 올까? 8시 45분인데 해가 안 졌습니다. 6시 몇 가면 너무 짧다. 3박 4일은 드디어 집에 왔다. 우리 거의 10시간 만에 집에 와버렸네. 아우 힘들어. 나갈 때 식기세척기 돌리고 갔는데 엄청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어제 미처 개시하지 못한 참 아밤 겁니다. 아 배고파. 새까매졌어. 이 발바닥이 뜬 새까매지. 아 진짜? 꿀꿀이 죽인데? 꿀꿀이 없어? 어, 오히려 좋아. 이렇게 뜨는 거 맞나? 꿀꿀이 없어지고 있네. 오 과연 꽤 느낌 있는데. 어때? 가슴만 나왔네. 이 가슴을 너무 찍고 싶더라고. 예뻐서. 야. 아까 그 피자보다 더 짜다. 이게 블랙이야. 이징이 아이가 약간 그 피자 엔초비보다 더 싸단 말이야. 그럴 수가 있나. 아우 짜버려. 어? 치얼스 안 파나? 치얼스. 나 한번 찍어볼래. 이거랑 봐가지고 뭐 놀려는 그거 앞에 동그란 버튼 있거든? 좀 너무 부자연스러웠나? 요리 괜찮나? 응. 귀엽다 근데. 읍씨. 짜란. 관광용품 다 놔두고 들어오면 이런 데 다 놔두고 에어비앤드에서 폴라로이드를 하나 사고 싶네. 이거 보니까 이거 좀 다른 폴라로이드거든. 원래는 좀 이렇다이가 이런 느낌이죠. 이건 정사각형이야. 그래서 좀 특별해. 끝. 마음에 들어. 잘 찍혔다. 약간 어딘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탈리아인지 노년동인지 꽤 잘 나왔네. 이도 되게 힙하게 나왔다. 이제 좀 색감 좋네. 아 맞네. 아 근데 라면 진짜 맛있다. 맛있어? 김치가 별로 생각은 안 돼.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들지만 이걸 좀 찍어.
장갑용서를 다 프린트예요. 요런 안 가는데 요런 가야 되고. 제이는 그렇구나. 아 근데 나 살이 진짜 많이 빠졌나 봐. 얼굴이 뽀삭하게 나오네. 이제 오늘 너무 힘들어 보이네. 라면 졸라 맛있다. 피렌체. 아니 어제 왔는데 내일 가야 돼. 나 이런 게 너무 싫어. 근데 이탈리안 다 그렇잖아. 파리도 2박 3일. 파리는 가는데도 힘든데. 아 맞네 타이거 레몬. 나는 네가 탄산수를 사놓은 줄 알았잖아. 너 다른 거 찍어줄래? 따따부라 깔깔깔깔 발바닥에 패스하고 이거를 종아리에 붙이고 아 너무 아깝네 이거 내일 긴 바지 입으니까 그냥 붙이고 다니니까 아우 시원해 아 너무 좋다 야 K-패스를 어디서 사는 붙이는 순간 전율이 와버려 진짜 시원하다 이제 괄사로 조지고 자면 되겠지? 여기 걸고 근데 왜 안 맞지? 이 규격이? 이게 세트가 맞나 얘네 둘이가? 아 이거 열면 되는 건가?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아... 밥 뭐해? 이제 일어났겠다. 한국이 이제 한 6시쯤 됐겠네. 난 바느질에 성공했네. 씻어야 되네. 번역기를 돌려봅시다. 너라고 불러도 되나? 당신의 숙소. 이름 말해줄까? 로우라인가? 로우라. 라우라. 라우라. 우리의 첫 이탈리아 여행. 우리의 첫 유럽. 너무 TMI 남발인가? 너무 절절히 좋은 것 같아. 우리의 첫 유럽 여행이 너 덕분에 숭고해졌어. 너 덕분에 시작이 좋아. 너의 속소는 편안하고 아플 때. 내 아플 때야?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게 또 화장해서 그런가? 혹시 영상을 찍었나? 응. 너 자고 있어? 내가 가자, 가자 이랬거든. 자다 일어난 거야? 계속 나한테 가자고는 했네. 어, 한 새로운 얘기 했음. 가자. 나는 막 하겠다. 하는 거야. 어, 나 영어로 쓰고 있었네. 이탈리아어로 쓰려 했거든. 바보다. 다시 해야겠다. 아까 발음 뭐라고 했어? 브라지에? 브라지에 마시아스 이러니까 사람회장이었던 저번 브라지에겠지 이런 느낌으로 내 발음은 교정해줄 것 같아 사랑해요 밀라노 쇼핑 천국 밀라노 두오모보다 좋았던 두오모만큼 좋았던 없는 게 없는 식초 너무 안 썼어? 너무 안 썼어 진짜? 내가 그 베개 없으면 못 자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시간 났어? 나 2시에 일어났나봐. 네 막 컴퓨터하고 있었잖아. 어, 한국 시간 9시 되니까 그냥 눈이 턱 떠진 거야. 인스타그램 좀 하다가 갑자기 배가 고픈 거야. 시간을 보니까 한국이 12시 돼? 또 배꼽식이 올려가지고 복순 하나 먹고 일어난 김에 인스타그램에 사진이나 올려야겠다 해가지고 하나 올렸는데 이게 데이 1인가 2인가 난 또 편집할 때 1, 2, 3일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 그래. 너무 헷갈리는 거야. 우리 출발한 1일부터 하고 그때 더 이틀인 거잖아. 나 다 잘 샀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잘했다. 나는 왜 사람들이 돈 쓰면 기분이 좋니? 내 돈 다니고 가방도 예쁘더라. 음악에. 맞지? 그거는 스페인에서 한번 추라이를 해봐야겠다.
내가 한번 해볼게. 니 안 나오게 할게. 니 팬티가 나오는 일은 없을 거야. 꼼짝이 먹어도 괜찮겠네. 응. 티가 나니까 가슴이 덜렁 나와있는데. 내가 내인사람 뭐야. 안녕! 이렇게 해봤을까. 먹어봐. 니 뭐 먹을 거야? 니 뭐 먹을 거야? 난 둘 다 안 먹어봤거든. 꿀 먹어봤는데 나? 내가 꿀 안 짜. 이게 2,000원이라 해야 되나? 우리나라에서는 5,000 얼마. 이거 완전 쌩얼한 그거네. 요거트? 응.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거 잘 때만 틀렸어. 잘도 먹을걸? 나 불표도 잘 모르. 약간 업어가도 모르는 그런 거거든. 근데 비행기에서 먹자. 근데 니 대화를 하더라고. 관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관세? 자기 전에 택스 리폰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계속 하더라고. 그럭딱하네. 웃자노 하고. 그때 내가 깨 있었어. 응? 자기 직전이었어. 그런 거 아니었어? 아니다, 아니다. 니한테 알려주려고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기절한 거지. 그 뒤로는 말 안 했지. 이 심했었다. 니를 쳐다보지 않았을 뿐이지. 늘 그렇게 저는 꾸준히 돌아갔어. 아우 쌩얼아. 아우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아우 아우 우리 미술관을 갈 거가 비렌즈에서 내가 찾아놓은 곳이 다 그런 데긴 하더라고. 박물관, 미술관. 건물 아니냐? 그런 미술관 한당 말고 없다. 어제 돌아다니고 보니까 관광명소에도 관심이 없더라고. 우리 처음 갔잖아. 눈 뒤집어진 거지. 또 뒤집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나는 초콜릿은 필요에 의해서 샀거든. 계속 사고 싶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안 사고 스페인가도 있겠지 하고 안 샀는데 없어. 여기가 더 싸겠지 해서 안 사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프랑스가 더 싸겠지 했는데 그걸 못 만나가지고 거기서 살걸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 우리는 좀 샤넬 가방을 사줘야 돼. 언니 샤넬 사달래? 샤넬을 지금 알아가지고. 샤넬 병에 걸렸네 샤넬, 지금. 샤넬은 어디 가도 제일 싸려나. 샤넬 어디 가도 비싸. 사오는 거에 의의를 둔다더라고. 관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한국에서 사나 또이또이래. 외국에서 사오는 게 비싸게 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웃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 있으면 사야 된다 이러더라고. 어제 스페인 쇼핑리스트 한 번 더 봤거든. 꿀대구? 꼭 먹어야 되는 게 꿀대구를 하고. 꿀을 넣은 대구요. 물가도 싸고 요리도 맛있고 먹는 게 즐거운 나라인데 너무 짜대. 덜 짜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된다면서. 원래 했는데 염색하면서 이제 안 하거든. 맛 좀 차이가 나? 여기 한 거 같아. 어, 어. 나 원래 눈밑에는 세안이 컸거든. 요새는 약간 점을 이렇게 군데군데 찍는 걸 많이 하더라고. 이처럼 여기 앞머리에 점을 찍고 싶은 거야. 그런잖아, 화면이 있지. 타투를 하려 했다고? 어. 비싸잖아. 그냥 매일 그려. 이제 한 9시, 10시 된 거 같은데 해가 뜨겁다. 어쩌지, 난 오늘 니트를 입었네. 니 거기 이제 땀 번거로워. 무슨 한참 잘 못 들어갔어. 시간을 돌리고 싶네. 이랑 있으니까 나 진짜 이겨버리네. 학생 아이가 바지를 잘못 잘라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짧아. 안 그래도 여기서 신체 조건이 열악한데 더 웃을거리가 늘었다. 우리 볼 때마다 웃고 다니는데 소파인데. 이 소파는 사실 소파 베드였습니다. 저희는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야, 괜찮네.
맹물 같은데? 밑에 좀 뭐가 섞여야 될 것 같은데? 내 몸보다 더 큰 것 같아. 두 명이 지금 껴안고 있는 거 있지 않나? 언제 했는데? 신시대로 먹어. 허리 걸리노. 나 아무거나 지금 좀 식욕이 없다. 이왕 한 컵을 했으니까 용기가 생기네. 1분 차별 일상이지만 난 똑같이 잘 살아간다 이런 느낌. 너도 제로콜라 했어? 당연하지. 니 스낵랩 시켰어? 어. 포장이 되게 특이하다. 이것 때문에 한국보다 맥도날드 더 짜증나. 제로 콜라다. 이 묵다다움 너무 좋아. 아 뜨거워. 한국보다 더 정말 특이한 것 같아. 한국에서는 저 사람 들으면 안 되잖아. 이거 먹어봐. 맛있다. 좀 맛있지? 불고기 같아. 왜 이렇게 맛있어? 불고기 아니야? 이탈리아 인간구나. 미국 맛이야. 손쉽고 먹어. 맛있다. 칼진. 몰라. 미파스타를 꼭 먹어야 되는데. 피자는 좀 무섭지만.